그러면 시작해보자. 나는 오늘 귀신을 불러내는 숨바꼭질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미리 숨바꼭질 준비를 조금 해두었다. 나머지도 얼른 준비하자. 숨바꼭질 안내서와 라이터. 집안의 모든 불을 끈다. TV를 켠다. 방마다 놓여있는 다섯 개의 양초에 불을 붙인다. 종이에 써져 있는 규칙을 지키면서 10분을 버티면 게임에서 이긴다는 내용이다. 어? 벌써 셋인데? 자, 시작하자. 아니,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벌써 그거 됐잖아요. 이제 됐죠? 차근차근 다시 해보는 낫대. TV도 켜야 되고. 됐어? 무서운 낫대는 한 자리에만 있는데. 그는 당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드디어 라이터의 사용법을 알게 된 라떼는 밖으로 나가보는데. 아, 나 진짜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어떡해요. 인형 없어요. 나 진짜 무서워.
지켜보자. 이렇게 지켜보는데 나한테 오면 어떡해? 쟤 가는 패턴이 정해져 있나? 쟤 2층으로 갔나? 불렀어. 아니 대답하지는 말아줄래? 널 부르기는 했지만 대답하지는 말아줘. 저 몇 분에 저 몇 분에 시작했어요? 5분이 이렇게 긴 시간이었어? 아 제발 인형아. 우리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잖아. 아 진짜 미치겠어. 아! 얘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더 미치겠어. 아 제발 제발. 아, 와 아까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저. 아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초를 켜야 돼?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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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봐! 됐나봐! 아, 깼어요! 나 못 깰 줄 알았는데 깼어요! 이 시간 이후로 그 인형은 움직이지 않았다. 재밌겠네요. 얼른 꺼버리자.